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새로운 거를 발견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. 어저께 영상 하나를 못 찍었어요.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오늘도 또 한 마리가 네 어딘가에 지금 이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어느 부분, 네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 보이시죠?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. 여기에 네 보이시나요? 유체가 지금 거미줄에 잡혀 있어요. 이걸 잡은 거미가 엄청 작은 건데 이따가 확인되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유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거미줄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네,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서 네 먹나봐요. 지금 이 거미는 저희가 일부러 풀어놓은 거 아니고요. 번식돼서 나온 거를 저희가 자연부화시키다 보니까 애들 옮기는 시간을 조금 늦게 하다 보면 애들이 기어나와서 지금 매장에 한 50마리 정도 돌아다녀요. 네. 오노밥은, 어쌤, 뭐 칠러블루, 뭐 별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, 유치들이. 네,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여기 잡혔나봐요. 그래서 얘를 빼볼게요. 어? 어, 바로 풀어졌어요. 네, 거미줄 싹 풀리니까 바로 네 왔네요. 정상적으로 돌아왔죠. 이 상태로 지금 놔뒀으면 아마 그 거미한테 잡아먹혔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신기하네요. 거미줄 그냥 땡기자마자 싹 풀려가지고 네 온 상태로 바로 돌아왔어요. 이거 완전 마술이네. 네, 얘는 사육장에 따로 옮겨주고 이따가 얘를 잡은 거미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놈입니다. 이놈이 지금 다리가 길어서 몸집은 엄청 작은데 네 이놈이 다리가 길어서 애를 이렇게 거미줄로 잽싸게 발로 막 감싸요. 감싸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이놈이 얼마나냐면 네 엄청 작죠? 엄청 작아요. 지금 저 어저께 했던 애는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예 어쌤을 잡고 있었어요. 근데 바로 도구로 공격하진 못하고 아마 위험해서 지가 피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거미줄로만 우선 예, 막 잡아서 네 가둬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힘 빠지거나 그럴 때 이제 도구를 주입해서 아마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. 얘가 어저께 구조 네 어저께 구조한 애고 네 이 방금 얘가 네 아까 방금 전에 구조한 애고요. 보이시죠? 저기 헤메스펀지 옆에 여기 쪽에 네 그리고 얘는 어저께 테이프에 붙어 있었어요. 네 테이프 저희가 테이프가 무슨 테이프냐면 이런 테이프예요. 저희가 애들 탈피 중이나 이럴 때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해 놓은 이런 테이프 안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안쪽에 붙어 있어서 네 구조하네요. 지금 이렇게 지금 세 마리가 네 구조되어 있습니다.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타란툴라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네요. 큰일 났습니다.